Nice Game TV.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르블랑. 일단은 1부에서 니달리 보셨고요. 정말 주옥 같았죠. 주옥 같았습니다. 네. 2부에서는 미스포친. 뭐 보셨지만 미스포친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 아이템.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라면 저는 시즌 2에서도 사실은 그 물론 고수들 사이에서는 통하는 원딜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심해에서는 먹히는 원딜러다 늘 주장을 했었고 그 베인을 하면은 앞구르기의 본능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구르기가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미스포친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또 이미 대세예요. 무조건 나오잖아요. 이즈리얼 미스포친 둘 중에 하나예요. 이즈 아니면 미스포친이죠. 네, 이제 또 그레이브즈도 좀 나오고 가끔 코르키 한 번씩 나오고 네, 그런 그러니까 수준이죠. 결국은 미스포츠는 꼭 나오거든요. 지금 원딜 3대장이 미스포츠, 이즈리얼, 케이틀린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원딜 하시는 분들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보면은 이즈리얼, 케이틀린은 컨이 좀 더 필요합니다. 좀 더 현란한 컨이 좀 필요해요. 미스포츠는요 그냥 말뚝딜입니다. 네. 말뚝딜이기 때문에 컨이 조금 부족한 분들도 궁 쓰고 죽으면 돼요. 동료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궁 한 번만 딱 얹어놓으면 충분하다는 거. 예. 세일할 때 확보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르블랑을. 내가 원딜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원딜을 해야 되는, 랭킹으로 원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미스포츠는 딱 고를 수 있도록 해주자. 이제 르블랑 가겠습니다. 살펴보죠. 자, 일단은 다음 세일이 나왔습니다. 다음 세일 나왔죠? 우르곧 브랜드 카지스인데 냄새가 나는. 세일이에요. 예. 일단 요거는? 브랜드는 뭐 나쁘지 않아요. 브랜드는 저는 브랜드 서포터 봤거든요. 브랜드 서포터도 진짜 세요. 캐리형 서포트예요. 그럼요. 그리고 브랜드는 무엇보다 이 좀비 브랜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전 사용할 수 없어요. 기간 지났죠. 브랜드 언제나 제가 한번 파 드리고요. 네. 우르곧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네, 우르곧이 다시 또 딜탱의 시대. 그렇죠. 예, 딜탱의 시대를 맞아서. 우르곧 딜탱형 원딜의 시초죠. 시초. 예. 우르곧. 그리고 카직스 요즘에 핫한 챔피언이에요. 예. 약간 조금 스멜이 나는데. 스멜 나죠.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카직스 요거 스멜이 좀 난다라는 겁니다. 스멜 나요. 요거 지금 바짝 팔아보자. 그렇죠. 요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는 정직하게 장사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요 약간 요거는 이제 너프되기 전에 바짝을 좀 땡겨보자. 약간 정보를 드리자면 네, 여러분들 그런 거라서 신중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예, 신중하셔야 돼요. 네, 네, 바짝 땡겨보려고 그 땡처리 예,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돼요. 요거는 네.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자, 르블랑 보겠습니다. 르블랑이야말로 난이 야. 아, 요즘에 여러분 난이도 보세요. 요즘에 말이죠 뭘 하든지 간에 이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유행이라는 게 있고 유행이라는 게 있죠. 뒤처지면 촌스러운 겁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 코치 만두어택. 네. 이 선수 때문에 르블랑이 밴이 되고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르블랑을 풀어주면 날아다녀요. 그렇죠. 서폿인데 정말 공격형 서폿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만두어택 GSG의 만두어택 코치 이정현 선수가 계속해서 좀 뭔가 어쩔 수 없이 서폿을 하고는 있는데 자기 욕구를 재밌는 서폿을 하고 싶은 욕구를 지금 참지를 못하고 있다가 만난 게 르블랑이거든요. 소나가 망했거든요. 소나면 안 돼. 소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 그 선수의 또 시크한 면이 뭐냐면 네. 그렇게 대회 끝나고 나서 바로 아케이지 방송을 했어요. 정말 시크하죠. 그래서 르블랑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유행에 너무 뒤떨어지면 안 돼요. 스킬 보시면 스킬이 주옥 같습니다. 거울 환영. 정말 재밌는 스킬이에요. 체력 40% 이하가 되면은
하나 더 생겨요. 예. 분신 하나가. 0.5초가 초명 상태가 됐다가 분신이 생기죠. 예. 예. 차코의 그 궁극기처럼. 예. 컴퓨터 좀 느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생겨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뭐가 진짜지? 잘 모르면은 찾아야 되는. 굉장히 좋고. 휴, 침묵의 인장. 목포에 구체를 발사해서 마법 피해를 입히고요. 표식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킬을 딱 쓰면 침묵이에요. 사일런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요. 사일런스가 된다라는 거고. 사일런스가 돼요. 이게 타격형입니다, 타격. 그러니까 타겟. 타격형이에요. 네.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르블랑의 꽃입니다. 그렇죠. 확실한 게 왜곡. 왜곡.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습니다. 쓰고, 이쪽 이동했다가, 그냥 가도 되고. 원위치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쓰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르블랑을 정말. 이렇게. 아, 그림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뿅, 뿅. 이거를 도주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추격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건 시식입니다. 환영사슬. 한 명이 명중시키면 마법 피해를 입히고요. 이동 속도를 늦추고요. 2초간 그게 계속 맞으면 딱 멈춰요. 스턴이 걸려요. 그렇죠. 일단 걸렸다가 이렇게 스턴이 걸립니다. 스턴이 걸린다는 거예요. 모방. 요게 정말 재밌는데 마지막으로 썼던 스킬을 한 번 더 쓸 수가 있어요. 강화해서 데미지가 더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왜곡을 앞으로 한번 점프를 뛰었다. 내 궁극기가 있다. 그럼 R을 써서 한번 더 뛸 수가 있어요. 그렇죠. 2단 점프가 가능하다는 거죠. 2단 점프가 가능해요. 썼다가 마지막 순간 한 번 더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점프 떴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또 점프. 그렇죠. 이게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 왜곡은. 네. 아 이건 속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속박. 속박. 자 그냥 바로 랭겜? 바로 랭겜? 랭겜이죠. 남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우리의 말씀을 드리면, 만도택의 어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너무, 너무 눈높이를 그런 식으로 맞추진 않았으면 하는. 네, 스턴과 속박은 다른 게, 스턴은 아예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네, 속박은 움직일 수만 없는 거. 그렇죠. 너무 만도택을 생각하지 마세요. 속박 갈게요. 너무 만도택을 생각하지는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AP 서포트로, 만도택은, 주문력 위주거든요. 저는 네. 너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수준이 그냥 AP 서포트로 마관 정도 가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921로. 921. 마관까지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아닙니다. 저 나케티피 나온 사람 아니에요. 아이들 바꾸던가 해야지. 일부 11 걸어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서포트 할게요. 한 번 더 이세시켜주고요. 네. 좀 탈프로 드려야 됩니다. 서포트는 르블라의 꽃은 순간이동이에요. 탈진을 듣는 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탈프로 드려야 됩니다. 이 꽃이에요. 꽃. 르블라 서포트의 꽃은 여러분들 탈프입니다. 그래도 일단 탈진을 들었다가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바꾸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나중에 바꿔야죠. 그거는 조금 염두를 해줘야죠. 네. 네네네. 코치가 대유행을 시키고 있는 만두어택이죠 지금 카우스 때 코치 예, 보여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와 케일도 밴드네요. 케일을 왜 밴드? 와 요즘 미드 케일이 핫하거든요. 이러면 살아남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카직스 카직스 아무무 많이 살아남았네요. 쉔 그렇죠. 쉔 좋습니다. 근데 쉔 잘해야 되는데. 심해쉔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쉔은 운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탑쉔일까 탑인가 정글인가가 중요하거든요. 탑이나 정글. 정글이 좋을 것 같은데 티모가 나왔기 때문에 그 블라디 늘 말씀드리지만 심해에서 쉔을 하시는 분들이 꼭 이제 방송에는 많이 봤어요. 스플릿 푸시를 합니다. 한타하고 궁으로 넘어갈게요. 못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넘어야 되거든요. 그냥 뭉쳐 제발 쉔 뭉쳐서 도발 한 번만 걸어주면 그게 인시가 된단 말이에요. 르블랑 가주고요. 미드인 척 미드 탑 정글인 척 저 서폿입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때 그라가스 한번 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만들었기 때문에 인식이 좋아졌어요. 아무 말 없죠? 아무 말 없어요. 좋아요. 그냥 픽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회에서 쉔을 하시는 분들은 궁으로 넘어간다라는 거를 너무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반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중반 요를 그냥 뭉쳐서 이니시에이팅 용으로 쉔이 진짜 좋거든요. 그럼요. 도발 두세 명한테 딱 걸어주면 그 다음에 스킬이 빵빵빵빵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쟤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리자면 스플릿 포시는 다섯 명이 다 같이 음성 채팅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해줘야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레오나 무섭네요. 자, 레오나가 좀 무섭긴 한데 블리츠보다는 낫죠. 블리츠가 나아요 차라리. 블리츠보다 낫죠. 레오나 아니요 블리츠 난 저 레오나가 아니에요. 아니요, 저 트로피 아닙니다, 이거. 또 오해하시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에어저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연습했습니다. 잘해요. 그렇죠, 그렇죠. 저의 말이 들리길.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아무무 나오면 이게 진짜 힘들어집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까지 괜찮은데 정글이 아마 제가 본 올라프 같아요. 정글 올라프면 그나마 미드 마일 것 같습니다. 미드 마일은 맞고 정글 올라프의 타바칼리 쉽진 않네요. 그래도 그래도 할 만하죠. 저는 여기서 탑 올라프의 아무무 정글이 훨씬 더 지옥 같은. 일단 테퍼드고요. 지금 막 괜찮습니다. 스펠 안 바꾸시나면은 믿어주세요. 빌리브미 미리 준비할 빌리브미 준비해두고요. 아까 미포를 이겼죠. 정글마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군. 자, 금인포입니다. 금인포 제가 이겨드립니다. 이거는 1픽이기 때문에 미드마이입니다. 미드마이의 탑 아칼리 정글 올라프 여기에 한 표 던집니다. 1픽이 아니었으면 정글마인데 1픽이면은 미드마이에요. 일단 뭐 강타를 보면 알겠죠. 그쵸, 미드마이죠. 딱 보면 나오죠. 미드마이죠. 네. 여러분, 자, 이러면 여러분 심해 있으면서 아직 심해 있네. 이 심해 1픽의 그 마인드를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심해 있으면서 저희 텔포를 이제 받고 미스포츠는 정하네요. 레오나가 탈진이고 암살자 마스터이가 정화. 심해 1픽에 정글 마이를 고를 리가 있나요? 미드 마이를 얼마나 하고 싶은데 1픽일 때 하는 거예요 미드 마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두어택을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바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네. 미드마이가 진짜 나는 재밌어요. 그 알파스트랙 그가 진짜 재밌어요. 예, 그거 한번 쓱 들어갔을 때 데미지 딱 꽂힐 때가 난 빠져나오고. 네. 그 재미가 쏠쏠한데 그게 다라는 게 문제죠. 근데 후반 가면은 진짜 그거로 막 한 명. 아, 자, 일단은 긴장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똑같습니다. 블라스크 4포션. 네. 대단하죠. 뭐부터 찍나요? 보고? 네. 일단 Q가 제일 무난하긴 하죠. 데미지 확정으로 딱 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혼자 재밌는 게 마스터이 백도어라도 재밌고요, 마스터이는. 그럼요. 네. 백도어라도 재밌고 미드마이로 AP마이를 가서 알파로 긁어주고 명상으로 체력 쫙 채우면서 놀려주고 막 요 재미. 예, 서포 내님이 하냐고. 서포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르블라 서포트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당신 참 교. 나를 부르지 마. 티모, 마이. 그다음에 혼자 재밌는 데 누구냐면 피오라가 혼자 재밌습니다. 재밌죠. 궁소는 많이 쏠쏠하죠. 피오라가. 30초 남았어요. 네. 아,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와, 이거 갑자기 생각났네.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로. 피오라가 나만 재밌습니다. 침착하라고. 긴장이 되죠? 템포가 있으니까. 팀의 도움이 정말 안 되고 나만 재밌는 요 챔피언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 탑이 누구였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르블랑, 미드 르블랑도 그렇죠. 미드 르블랑 재밌죠. 미드 르블랑도 나는 재밌어요. 네. Q로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무난하게. 아, 깔끔한 리시.
우후, 그거 먹을 뻔했어. 나머지는 이제 맡기도록 하고요. 날 믿어요. 한번 써주고. 이게 인장 위에 인장 딱 생겼죠? 표식이 생겼죠? 그 다음에 딱스킬 들어가면 이제 저기 살런스 걸리는 거예요. 아, 깔끔해, 우리! 좋아! 리시에서 일단은 품격이 나온다. 리시 깔끔하게 시작했어요. 네. 레오나가 좀 힘들거든요, 확실히. 아, 단단해서. 외모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 아, 서로 봐가지고. 우와! 핑크하던가? 뭐지? 뭐지? 마드 몇 개 있어? 저 세 개 남았어요, 이제. 제가? 아, 상대요? 두 개. 두 개? 세 개. 이거 뭐지? 이거 다 사고도. 피만은 아닐 텐데. 그냥 딱 세 번 쳤나 보네. 아, 맞다. 마드깨기 가능하지, 레오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 더 먹어요, 그러면. 르블랑은 몸살해야 돼요. 몸살도 뒤에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요.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날아오겠는데? 싸요, 피할 수 있어요. 어, 뒤에 있었네. 싹 보여주고. 왜곡 찍었고요. 살짝 보여주고요. 왜곡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았죠? 뒤로 들어가고. 원래 안 맞아야 돼요. 이게 쓰면 됩니다. 근데 르블랑 서포스 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마나가 진짜 부족해요. 아, 1분 안 되었군요, 아까는. 마나가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마나 관리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레오나도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아쉽네요. 레오나가 진짜 잘하는 게 마나를 함부로 안 쓰네요. 태포. 아, 아니야. 내가 거짓말. 타고 갈 게 없었어. 자, 이제 세 개 다 찍었죠? 이즈리얼이 무빙이 좋네요. 뭔 거죠? 야, 위협. 위협용. 지금 딩글 잘하고 있어요, 우리 팀이. 잘하고 있어요, 딜규안. 좋습니다. 아, 이지리얼이 잘하네요. 이렇게 빠지고. Q를 넣고 빠지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마나 부족해요. 어차피 못 잡을 거라면 그냥 빠지는 게 좋아요. 마나 진짜 부족해요, 이거. 특히. 계속 쓰다 보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무리할 필요 없어요. 무리는 서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포터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서포트 해주면 돼요. 라인 상황도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마드가 여기 있다는 거. 평타를 넣고 평타라도 한 대 치고. 아니 아니. 전형적인 속임수군.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진짜 잘왔다. 마드 있는데. 바보 아래쪽에. 마드 있죠. 진짜 잘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죠. 네, 다 알고 있죠. 네. 어차피 라인도 이렇게 밀어놔서 미는데 오는 건 좋지 않아요. 경험치 갱킹 하러 왔죠? 이제 상대 정글이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스턴 걸렸죠? 걸리고 때리고. 아, 살짝 부족. 아, 전멸했었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다행이에요. 좋아서 성과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르블락이 저 왜곡으로 감사. 조금 사거리가 좀 멀리 있어도 한꺼번에 확 달라붙어서 딜을 넣어주고 슬로우로 걸어주고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아칼리가 블라디미르한테 밀리는 것도. 아, 와드 여기 딱 박아주면 제가 딱 잡고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테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볼까요? 아, 와드 어떻게 시작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와드 시작했네요. 이거 힘든지. 저 굳이 무리할 필요 없네요. 왔어요 이거. 빠져야죠, 빠져야죠. 왜 안 빠지죠? 좋았네. 아, 가져야겠네.
아, 육내배면 혈사병이면은 잡았는데. 아쉽습니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풀어주면 돼요. 네. 역할이에요. 다음 템은 주문력. 당신 참 교묘한데? 좋아요. 방금 전에 블라드미르 또 잡히면 진짜 암울해지거든요. 블라드미르 잡혔었나요? 아까 잡혔었죠. 아, 우리 팀이 잡혔었구나. 네. 좋습니다. 전혀 이지리가 좀 힘들어 이럴 때. 그래서 이지리한테 죄송한데, 근데 이지리 좋은 점이 있죠. 이렇게 되면 상대보다 레벨업이 더 빠르다는 거. 한 번쯤 저렇게 이지리는 어쨌든 생존기가 있어서 비전 이동만 잘 쓰면 돼요. 네. 그리고 조금 버틸 수가 있죠. 네. 신발을 가서 이속도 나쁘지 않고요. 날 믿어요. 들어가는 척 싹싹히 써서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써. 근데 라인을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더 짜증나요. 라인을 이렇게 밀어놓으면 쉐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한 발에 두는 데미지 이제 앞으로 들어가요. 다음은 어딘가요? 자, 쉐인이 위쪽에 유령 먹고 있고. 와드 있다는 걸 이제 알았죠? 저쪽도 와드 있어요. 예, 여기도 와드 있어요. 예, 미니언이 쳤기 때문에 이걸 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귀하죠? 야식들 체스타 무기 놓치는 거예요? 정신승리. 오, 진짜 CS를 놓치고 있어요. 다 놓치잖아요 이거. 못 와요. 왜냐면 쉔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쉔이 어딘지 몰라서. 지금 플라스크 먹고 만화 좀 채우는 게 미리. 아, 지금 이 정도면 딱 한 틱이에요. 아, 무리하네. 무리한 정조절격. 자, 궁 됐고요. 잡아라 제발. 늦었지 이미. 6렙 됐거든요. 우리가 먼저 됐거든요. 어? 올라프가 왔었네.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자, 무리하지 말라고 해놓고 제가 무리했네요. 이지리의 궁을 그쪽에다 날려가지고 궁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지리가 되게 착하네요. 괜찮다고 저를 격려해주네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 돈템 하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와드는 안 샀기 때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야, 꼬시는 느낌. 이지리얼 지금 체력 없고 만화 없어서. 만화 없어서 이거 비전 용도 못 쓰는데? 꼬시는데? 난 집에 가야죠.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비등비등 하기 때문에. 죽었네. 어, 아! 사슬! 어, 그래도 쉐인이가 타고 넘어가서 살렸어요. 대박. 아, 눈이 살렸습니다. 아, 미드마이가 왔었군요. 힘드네요. 탑 블라드 한 번만 더 깝치다가 죽으면은 이건 역전 힘들어지는데. 와, 이거 밀리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저 후반을 보면 돼요. 후반을 보면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확실한가요? 플라스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 시야석? 아, 시야석. 플라스크가 아니라. 마이. 플라스크를 먹어. 만나 좀 채워요. 채울게요. 오! 도망. 다음은 어딘가요? 저거 딸피의 유혹이죠, 저거, 근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유혹이에요. 네. 아, 이지리얼이 못하진 않는데. 르블랑이 문제네요. 아,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딘가요? 저. 오! 잡았어. 살려야 돼! 그렇지! 오! 그래! 살릴 수! 아, 미안하다. 내가 널 믿지 못하고 너를 따라가지 못했구나. 너를 믿지 못했구나, 내가. 아.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팀은 집에 가죠?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집에 안 가고 지금 할 게 없죠. 이지리얼 옆에 붙어 있어줘야죠, 그래도. 아니, 아니. 어차피 쟤네 집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다음 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발이에요, 다음 템은. 자, 저 와드는 방금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딱 좋아요. 텔포까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탑에 블라디미르가 좀 와드를 부시 쪽에 하나만 해주면은 이거 이렇게 빨리 쓰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피곤하게 빨리 쓰면. 예, 네, 다음 골 어떻게 하려고. 예. 네. 아니면 좀 타워 쪽으로 유도해서 피운동에서. 아, 저 지금 남극적 할 때가 아니야. 야, 내 거라 잘해야지 지금. 남극정하고 있네요 제가. 이거. 제가 가렌으로 블라디 상대할 때 탑에는 제가 탑은 탑 가야 되면 거의 가렌을 하거든요. 블라디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거 할 때 그 Q를 쓸 때마다 피웅덩이를 피하는 블라디는 이겨요. 꼬시네요. 그것도 이겨요. 그러니까 물론 Q를 맞으면 사일런스도 걸리니까 사일런스 다음에 피웅덩이 쓰기 전에 그 아 여기 피하구나 심판. 네. 이거 다 맞아야 되니까 피웅덩이 쓰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아, 그렇게. 에. 네, 예, 이거는 간게 오히려 안 갔으면은 몸살했을 텐데요. 네, 갱승이었죠. 네, 정조적 이격은 만두어택이 참 잘하는 거예요. 코치야, 됐니?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애니비아를 있어, 애니비아가 있어요. 애니비아 잘 컸어요. 애니비아만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 아니,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죠? 아,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만 봤지? 자, 이거 이즈리얼이 이제, 네, 템 좋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만 이제 무리하면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이즈리얼 봐줘야죠, 그래도. 아니요, 지금 어차피 지금 내가 있는 게 손해예요. 그건 말이 왜 이상한 말이야. 아, 진짜로. 아, 지금 여기서 이즈리얼 혼자 먹는 게 낫다니까요. 지금 이제 봐줘야죠. 이제 봐줘야 되는데 어차피 와드가 있어서 제가 옆에서 있어봐야 할 게 없었어요. 차라리 다른 쪽을 봐주는 게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혼자 커도 되거든요. 여기서 와드만 박아주면 돼요. 여기서 누가 오나 안 오나만 올라가는 거 봤죠? 침착하라고 소원하는 사람. 자, 한번 쉬어가고 저기 학살 중입니다. 블라디미르가 솔킬을 당하네요. 원래 블라디미르가 아칼리한테 어려운 건 맞아요. 아, 궁 때문에 스탄이 안 걸려 속박이 안 들어갔네요. 네, 너무 어쩔 수 없죠. 네. 자, 이제 안 되다 싶으니까 다 내려왔고요. 블라디미르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나중에 아칼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해보면 돼요, 이거. 끝까지 해보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더블 메이지, 아, 하긴. 미스포춘이 있어서. 아,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블라디미르가 너무 힘들어서. 템이 지금 와 쌍패시브. 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템 보세요. 템을 어 저렇게도 가는구나. 궁으로 다 오네요. 빠져야 됩니다, 이거. 아칼리 너무 세요. 잡아, 아칼리 잡아! 어시, 그렇지? 어시 먹고, 이제 애니비아 왔고, 이즈리얼 비전 이동으로 살고, 그림 나오죠? 자, 왔어요. 이거 잡았어요. 그렇죠. 애니비아. 블라디미르 킬타했어. 야, 전멸 잘 빠졌고, 알라, 이거 봐줘야지. 야, 너만 피하면은 우리 이지리얼은 어떡하냐? 아군이 당했습니다. 빨리 가져야 돼, 빨리. 이럴 때 템포가 있어야 되는데. 피용등이 없어서 죽네요. 2, Q! 못 와요, 더 이상 못 와요.
그렇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봐줘야 돼, 이거. 그래, 좋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르긴 잘했네요. 진짜 망하는 거였는데. CS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전형적인 수고했어. 소중하게. 야. 아, 진짜. 깨같이 먹고 집으로 가서 이제 주문력을 또 하나 올려줘야죠. 아, 체력, 체력, 체력을 올려줘야죠. 체력을 올려주고요. 아들. 뭐 하나 팔고 주문력 책 하나 더 가도 되겠네. 아니,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핑크하다 하나가 더 소중한 그런 상황이에요. 존재 자체가 별로 아니, 의미가 아니요. 없어서. 이제 나옵니다. 존재는 존재 의미. 방금 저를 대주고 우리 딜러들이 다 크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내가 아, 내 존재가 내가 진짜 뭐 하는 걸까 이 게임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사춘기의 청소년과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살아서 뭐 하나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사춘기 때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런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침착하라고. 자, 이것이 가문 축제 이건. 제가요? 네.